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미스트롯에서 탬버린 여신으로 이름을 알렸던 박승현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여기 이렇게 부산에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데요. 여러분들 다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내 나이가 어때서 불러볼 건데요. 내 나이가 어때서 다 함께 불러주실 수 있으시죠? 감사합니다. 임시님께서 앵콜을 이렇게 빨리 얘기해 주시네요. 전 아직 칼로리가 많이 남았는데. 네, 제가 세 번째 노래로 준비한 노래는 여러분 다들 미스트롯 보셨죠? 제가 거기서 뭐로 이름을 알렸죠? 딩동댕. 그렇다면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탬버린을 또 안 치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다 같이 함성과 박수 3초 시작! 잘한다. 그렇다면 옆집 누나 노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가수가 좋아하는 두 글자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? 뭐라고요? 한 번만 더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. 거의 뭐 반강제적인 앵콜이지만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싶은 성현이는 노래를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괜찮으시죠? 아 미스트롯의 미정 가수 감사합니다. 박성현이었습니다. 아 성현씨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진짜 실물 보니까 홍진영 씨도 정말 미인이고 아주 예쁜데 닮긴 닮았지만 더 훨씬 예쁘네요. 그쵸? 박성현 씨 박수 부탁드립니다.